1년 전에 저한테 질문하셨던 그 사고 영상 다시 보겠습니다. 블박차 2차로 잘 가고 있는데요. 1차로 차가 밀고 들어오는 바람에 피하면서, 네. 상대 차가 밀고 들어오니까 순간적으로 오른쪽으로 틀어갖고 그 차랑 부딪히지 않고 비접촉 사고죠. 이 사고 보험사에서 60대 40 주장했다는 거죠, 처음에. 처음에 60대 40. 60대 40 주장하다가 나중에 봐줘서 70대 30이다. 그러면서, 차라리 그냥 부딪히지. 부딪혔으면 100대 0일 텐데. 뭐 이런 취지죠. 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린 게, 부딪힐 걸 겨우 피한 비접촉 사고는 100대 0이다 라고 답변 드렸고요. 그러면서 이 사건은 분심일 가면 안 되고 곧바로 소송 가야 된다고 설명했죠. 보시죠. 잘 가고 있는데 여기서 저 차가 들어오면서 깜빡이를 킹 켰나요? 이때 키네요. 이때 깜빡이를 이때 키는 것 같네요. 네. 이때 키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냥 곧바로 들어오네요. 여기서 저 차가 밀고 들어오니까 피하면서, 저 깜빡이 키는 건 처음에 안 보였겠죠? 왜냐면 에이핀에 가려갔고요. 근데 다가오는 걸 보고서 어머 하면서 피하면서 옆에 있는 신호등인가요? 가로등인가요? 아, 요거군요. 요거. 이걸 들이받았습니다. 네, 이거를 피하면서 쾅. 보험사는 이럴 때 항상 그렇죠. 항상 비접촉 사고는 60대 40이다. 근데 봐주면 70대 30이다. 똑같이 앵무새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 분심이 가지 말고 곧바로 소송 가라고 우리 보험사 직원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하십시오. 내 자차 처리했으니까요. 소송 갔습니다. 근데 소송 가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당연히 100대 0 나와야 되겠죠. 네. 부딪혀야 될 것을 겨우 피한 거. 부딪혔을 때 100대 0이면 겨우 피한 것도 100대 0이니까요.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나왔냐면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면서요. 자, 재판 결과 어떻게 나왔나 볼까요? 재판 결과 나왔는데요. 이 사건 보험사 측에 곧바로 소송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70대 30이 나왔습니다. 분심이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했는데도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서 참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항소해야죠. 항소하면 당연히 100대 0 나오죠. 그래서 제가 여기 대해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허허. 이런 사건이 100대 0이 70대 30으로 판결됐다고요? 반드시, 항소해서 반드시 100대 0 판결 받으십시오. 이게 이렇게 제가 답변한 게 작년 6월 25일 날 답변했네요. 자, 오늘 저한테 항소심 결과가 왔습니다. 참, 근데 이 법원에서도 아, 물론 법원의 판사분들 판단하고 재판단하고 다를 때 제가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저걸 어떻게 피하냐. 부딪혔을 때 100대 0인가 겨우 피한 것도 당연히 100대 0이다. 피한 것을 측찰 못하고 그것을 피한 게 잘못이라고 할수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저는 100대 0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소심 판결 결과가 나왔답니다. 항소심 판결 결과가 나왔는데요. 근데 위트메신지가 안써 있어 갖고 변호사님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좀 봐주세요.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첨부된 판결문이 여기 있네요. 아래와 같이 항소심 결과가 나왔는데요. 상대방 과실 100%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검토 좀 해주십시오. 검토 같이 해보시죠. 자, 피고는 이제 그 갑자기 끼어든 차입니다. 원고 운전자가, 지금 블박차 운전자가 운전 미숙으로 조향장치를 급격하게 조작한 과실로 이정표 기둥을 충격함으로써 사고 발생 및 기여에 확대했다. 또, 진로 변경을 시도하는 피고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기 위해 속도를 높이는 등 전방주시 의무 및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했다. 그래서 그것은 블박차의 과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운전 미숙으로 조향장치를 급격하게 조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정표 기둥을 충격한 것이다. 그거 잘못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그러나 상대 차량, 끼어든 차량은 방향지시 등을 작동시킨 직후 급격하게 차로 변경을 시도했다. 깜빡이고 옆도 확인하지 바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불박 차량 운전자로서는 상대 차가 차로 변경을 한다는 것을 미리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상대편 깜빡이 핀게 AP를 가서 안 보이고요. 바로 거의 나란히 갑자기 들어오면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달리, 블박스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안 했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혜택 떠보기 어렵고, 그렇게 갑자기 들어오면 어떻게 피하냐 이거죠. 들어오는 거 미리 알수 없었다는 거죠. 깜빡이를 미리 켜야 된다는 거죠. 또, 이 사건 도로에 오른쪽이 갓길이 없이 바로 보차도 경계석이 있고, 이정표 기둥이 있다. 그렇다 그러면 사고 당시 길이 좀 미끄러웠다. 그러면 블박스 운전자가 상대 차를 피하기 위해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을 뿐이지 그것을 과도하게 핸들을 꺾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는 상대차 운전자는 조향 장치를 급격하게 조작했다. 그리고 들어올라는데 양보하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높이는 등 전방 주시를 하지 않았고 안전운전 의무 위반했다. 그래서 블박스 운전자에게도 잘못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주장 전부 다안 받아들였죠? 안 받아들였다는 뭡니까? 결국 블박스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잘못이 없어서 100대 0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판결에 또 금액까지 나오는데요. 다시 볼까요? 그래서 원래 수리비 1,784만 4천 원 중에 1심에서 1,195만 8,800원. 여기 곱하기 70% 하면 요겁니다. 그 70대 30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다 줘라라는 거예요. 다 줘라. 자, 이 사건. 당연한 100대 0이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판결문을 보셨으니까, 이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입니다. 보시죠. 제가 빠지겠습니다. 다시 한 번요. 상대 깜빡이를 킹 켰죠? 깜빡이를 킹 키지만은, 그러나, 네. 이 사건. 보험사에서는 60대 40을 주장하다 나중에 70대 30을 얘기했습니다. 1심 판결은 70대 30이었습니다. 항소심은 당연히 100대 0이죠. 당연히. 이런 것이 피한 게 블박스의 잘못이라고 그러면 말도 안 되죠. 그러나 1심에서는 가끔 그런 판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소심까지 반드시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연한 100대 0 판결 밖에서 1년이나 걸렸네요. 앞으로 비접촉 사고이기 때문에 60대 40이다, 70대 30이다.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반가운 마음에 이 마이크를 차고서 했어야 되는데, 여기다 놓고 해서 오디오가 좀 약하게 들어간 것 같은데요. 1심에서는 분심에서 100대 0이어야 되는 게 100대 0안 나오는 게 있듯이 1심은 소액 사건은 3천만 원까지 소액이죠. 소액 사건은 100대 0인데 100대 0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그래서 항소심까지 반드시 가야 된다는 거죠. 100대 0이어야 되는 사건이 1심에서 100대 0안 나왔을 때 반드시 항소심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당연한 판결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판결이죠. 2 곱하기 5는 10이죠. 근데 보험사는 2 곱하기 5는 6, 2 곱하기 5는 7, 그렇게 주장했고, 법원에서는 2 곱하기 5는 7이라고 1심에서 판결했고, 항소심은 당연히 2 곱하기 5는 10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판결입니다. 도저히 못 피할 거, 겨우 피한 거, 그것은 칭찬을 해줘야죠. 왜 피했냐라고 해서는 말도 안 되죠.